지난 8월부터 시작된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지난 5개월 그 여정의 마무리.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꿈 챌린지 영상제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쉼터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원,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사회 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장애인 복지 메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다 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탐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여기는 그 제주시 구제주 그 한복판에 있어서 교통이 참 편리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오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장애 비장애인을 떠나 이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점심시간 때라가지고 지하에 이제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우리 미묘를 자랑한 우리 복지관 선생님 오경렬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아그 식당 앞에서 만났네. 어저께 잘 지내시죠? 네네. 우리 복지관 뭐 한번 얘기 좀. 우리 복지 선생님. 우리 복지관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늘 배운 지원 팀은 우리 그 장애인 그 남녀 모든 분들의 평생을 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복지관 내 지하에 있는 근해 식당인데요. 제가 요금을 지불하고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국. 맛있는 닭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저기 이렇게 저는 이제 뜰 수 있지만 이거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다 봉사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 봉사원 네. 선생님들이 다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일주일 식단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3,500원짜리 먹을 수 있나요? 그죠? 네, 그죠?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거 영양과 영양과 이제 골고루 맞게 다 짜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짜시는지 이렇게. 아, 지금 제가 짜고 있는 거는 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이렇게 일주일 식단에 네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르신들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부드러운 거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정성들여 이렇게 네. 식단을 짜주셔서 저희가 든든하게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3층에 있는 복지관 3층에 있는 이제 컴퓨터실입니다. 정보화 교육실이고요. 우리 컴퓨터 선생님이세요. 항상 친절하시고요. 우리 이 장애인분들이 모든 거 컴퓨터에서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것을 여기서 오면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아주 척척 박사님 같으세요. 선생님. 네. 우리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있나요? 네, 장애인 및 직계가족은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큰 장점인데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많던데 네. 오늘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타자연습을 이용해서 한글을 네. 익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있으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그 네. 교육용 어플을 이용해서 지능 발달 교육용 어플을 네.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더 참고 견디면 이제 더 좋은 이제 희망찬 내일이 또 이제 시간이 올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다시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화이팅 하면서 정말 힘차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달라서 좋아요입니다. 이 그림책에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나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지 그림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떼굴떼굴 떼구르르르 어이쿠쿵 어이쿠쿵 안녕 난 동그라미야 안녕 난 세모야 동그라미야 넌 참 빨리 구르는구나 응 그래 난 떼굴떼굴 잘 굴러 세모야 우리 요렇게 같이 다닐래? 그럼 떼굴떼굴 빨리 갈 수 있잖아. 동그라미야, 고마워. 아, 미안해. 어쩜 좋아. 멈출 수가 없어. 익, 휴, 살았다. 성우야, 고마워. 뭘? 난 멈춰 서는 건 아주 잘해. 아유, 배고파. 나도 뭐 좀 만들어 먹을래? 그래 좋아 난 동그란 빵을 만들게 난 딸깍딸깍 깡통을 딸게 와 피자가 다 됐다 냠냠 맛있다 쩝쩝 정말 맛있어 너랑 나랑 달라서 정말 좋아 너랑 나랑 똑같지 않아서 정말 좋아 저는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근이 저 구엄에 있는데 구엄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처음으로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 환승하는 버스 안에 탑승했습니다. 이 버스는 곧 있으면 출발할 건데요. 출발하고 한 30, 40분 지나면 회사에 도착합니다. 전 드디어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 도착했고요. 저희 회사로 가기 전에 저희 회사를 소개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는 부설기관인 DWP 장애인 복지 뉴스팀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전 드디어 이제 회사에 도착했고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이라던가 사무를 보는 곳이고,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가 리포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온 곳은 우당도서관이라는 곳에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우당도서관 가서 제가 오늘 클라이밍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나 그 운동할 때 자료 찾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서관에 자주 오는 습관이 있어서, 저도 오늘 오랜만에 운동해서 좀 다 까먹은 것 같아서 와서 책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혀보려고 왔습니다. 오전에 도서관에서 이론적인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현장 가서 직접 등반하면서 그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를 한번 펼쳐보는. 원래 스포츠 클라이밍인데, 저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발달장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클라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아쉬워요. 두 번째 시도에서 평소 기량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다음에 도전하면 완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클라이밍에서는 완등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리 몇 살이에요? 3살. 3살 맞아. 손가락도 잘 폈네. 이 소리 오늘 엄마랑 어디 가요? 놀이방. 놀이방 큰 거 가서 뭐 할까? 놀이방 큰 거. 거기 가서 뭐 할까? 빙그루트. 뭐? 빙그루트? 아. 무슨 말? 빙그루트? 엄마 아기 보여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든이 몇 살이에요? 대뜻 살. 아니, 네 살. 아니. 네 살. 이건 네 개잖아. 네 살. 네 살. 네 살입니다. 잠깐만. 네 살입니다. 네 살입니다. 이든이 오늘 어디 가요? 놀이방. 놀이방. 놀이방인데 어떤 놀이방이야? 어떤 놀이방이야? 놀이방 큰 거. 맞아, 큰 거 놀이방 갈 거야. 가서 뭐 하고 놀까, 우리? 자동차. 자동차 탈까? 그래, 알았어. 엄마랑 자동차 타자. 여기 어디야? 국지. 뭐? 국지. 그게 뭐야? 놀이방. 놀이방 엄청 큰 곳이지? 여기는 제주 슈퍼파크 바운스? 라는 곳이야. 그 자동차는? 여기 지하에 내려가야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이든이 이소리, 지금 이소리랑 아빠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음료수 천천히 마실래? 야, 여기 음료수 비싸더라. 5,000원. 완전. 너 어디 가는데? 오늘 아침에 이든이는 병원 갔다 오느라고 좀 빨리 도착하고 이소리는 아빠가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소리랑 아빠랑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든아, 우리 얌전히 있을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예뻐서. 알았어. 잔소리야. 엄마 빨리 타려고. 많아서 빨리 마시면 될 거니. 엄마 지금 사진 찍고 있고. 이든아, 엄마 오늘 사진 찍어야 돼. 안 돼. 왜 안 돼? 이든이 사진 찍을 건데. 귀여워. 금지도. 왜? 아니, 금지도. 알았어. 그럼 이따가 찍어도 돼? 응, 알았어. 약속, 약속. 이따가 찍기로. 좋아, 이든아? 재밌어? 나와. 볼풀장에 잠수하면 안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엄마, 이거 던져도 돼? 응, 던져도 돼. 오빠, 어딨어? 오빠, 어딨어? 찾아봐.
AAC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의 영어 약자로 말과 언어 표현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그다음에 활동 한계, 참여 제약 등을 고려해서 부활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할 때 이모티콘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AAC의 종류가 될 수 있고 수학, 표정, 문제, 그리고 그림과 사진,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AAC를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갔다가요 색소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기 가서 엄마가 색소폰 이거 불러보라고 해서 불러봤는데 재능 있다고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누구보다도 약간 시간이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되게 배운 점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을 정말 될 때까지 정말 무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가르치는 저희도 되게 힘든데 연습하는 그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끝까지 해낼 때 정말 큰 보람이 있고 합주가 정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나름 했었어요.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그것에 이제 자기의 화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완성됐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때로는 화도 내고 맛있는 걸 먹기 좋아하고 장난을 칩니다. 다만 나이가 좀 더 들고 몸이 많이 커버린 것 뿐이에요. 지나가다 우리를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반갑게 웃어주세요. 지금까지 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세요. 두 번 정도인데요. 월수요. 어떨 때 바뀔 때도 있어요. 6시부터 7시까지 파트별 하고요. 7시부터 9시까지 합주하고 틀린 부분 있으면 틀린 파트 고친 다음에 또 다시 다 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반복해요. 숨쉬는 걸 까먹어갖고 하다보니까 가끔 오바이트도 하고요. 지쳐요. 어떨 때 좋고요. 어떨 땐 귀 아플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아 연습하다가 중간 몇 명은 난동물이거든요. 네! 큰일 나. 맛있는 생연필하면 없으려. 큰일 나. 오빠 없으려야지. 맛있는 생연필하면 없으려. 뭐 큰일 나. 일 끝나고 추억 갖다 여기 오라고 하면 열받아서 엄마하고 싸울 때도 있고요. 기분 안 좋은데 오라고 하면 열받기도 하고 그럴 때는 수업이 없을 때죠. 수업이 없을 땐 집에서 푹 쉬었다 여기 오면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한테 셀스폰은 노래이기도 하고 운동기구 이거 들다 보면요 가끔씩 운동 되더라고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공연 보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에서 뭐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은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도 있고
도전해보라고 영탕을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쪽에 제일 됐어요. 마비 다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어떻게 다치냐면요. 겨울에 있잖아요. 건물 일 하다가 이제 일 끝마쳐 내려오다가 5층 높이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라 했잖아요. 겨울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뒤에서 바람은 걸 어떻게 하고 앞에서 바람은 어떻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바람은 걸 어떻게 당연히 이제 저기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때문에 머리는 안 다치고 가슴 여기 제 관절 배 하고요 오른쪽 여기 팔 하고요 무릎하고 좀 여기 오른쪽 여기 관절하고 무릎이 조금 다쳤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천의 시야에서 간단하게 몸풀기 스포츠적이잖아요. 강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포기하면 당신 인생의 적이 됩니다. 낙오가 됩니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해야 됐다. 저는 여기서 세션을 합니다. 3시간. 하체부터 허리, 이 가슴 압박, 어깨, 그리고 목 운동까지 아까 저기 설명했지만 여기,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저기 끝나면 여기서 이제 가볍게 몸이 이렇게 풉니다. 아침부터 저기 와서 저기 끝나고 저는 바로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볍게 몸 풀기. 중간에 저도 이제 포기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포기하자. 그냥 당연히 살자. 그래도 그 마비된 신경을 풀었어요. 2년 만에 풀었어요. 대부분 장애인들 보면 몸이 아프다고 그냥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장애를 몸이 아프다고 집에 있는 거 아니고요. 활동하니까요. 기분이 달라집니다. 체육관에 오셔서 같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같이 이렇게 저기 운동하시면 활동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배드민턴이 좋아했습니다. 그때 다치나서
24살부터 이제 저, 그때부터 몸이 이제 풀어지니까 축구라고 했죠. 아이고, 내가. 항상 운동을 자기 목숨까지 생각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훌륭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한 고광수 선수입니다. 배드민턴 매력은요, 희열이랄까요, 희열. 안 하면 좀 계속 가고 싶어. 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움직여져요. 하다 안 하면요. 대부분 장애인들 보면 운동 안 하는데 힘들다고 안 하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몸 다치신 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안정형보다 체육관에 오셔서 같이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촬영장도 했고 부족한 면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민수 그림 그려놓은 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다음에 하면은 예, 지금도 저는 이번 달이 제가 좀 바빠서 개인적으로 바빠서 연습도 많이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하고 좀 몇 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정말 꼭 받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꼭 대진! 대진!